오늘 바른정당 등 최근 여야 지도부가 전북을 찾아 현안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언제나 지켜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AI와 살충제 달걀 파문 이후 동물 복제 농장을 늘리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통망 개선 등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 전주 도심에서 땅이 갑자기 꺼진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사전 징후를 외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간업체가 익산 미륵사지 옆에 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다당제 체제로 바뀐 뒤 각 정당의 지도부가 잇따라 전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심을 보이는 건 바람직스럽지만 언제쯤 성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와 정운천 최고위원, 유승민 전 대선 후보 등이 전라북도와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지역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정운천 의원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뛰겠습니다. 정치권이 다당제로 바뀐 이후 정당 대표들의 전북 방문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북을 찾아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안 해결의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17개 시도 중에 뒤에서 순서를 뽑아야 빨리 순서가 돌아옵니다. 낙후된 지역이다는 대명사처럼 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의 모든 현안을 해결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올 때마다 군산 조선소 가동과 큰 폭의 새만금 예산 증액을 약속해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군산 조선소는 지난달 가동을 멈췄고 내년도 새만금 SOC 구축 예산은 전라북도가 요구한 금액의 반토막에 그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살충제 달걀 문제 해법으로 동물복지농장에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달걀 유통과 판매구조 개선처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횃대와 알을 낳는 공간까지 마련돼 있는 동물복지농장.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된 달걀 대부분은 동물복지농장 인증마크 대신 일반 무항생제 마크를 달고 판매됩니다. 소비자 인식이 낮아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 유통업체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복지 가격으로 잘 팔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별로 없는 거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김제 동물복지농장의 사례에서 보듯 달걀 생산자를 알 수 있는 난각번호 관리도 중요합니다. 난각번호가 의무화돼 있지만 동물복지농장이라 하더라도 농장이나 유통업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기고 아예 새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전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난각 코드를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시군을 위주로 해서 난각 코드를 좀 관리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산란계 농장의 30%를 동물 복지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설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판로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밤중에 전주 도심의 한 도로에 커다란 구멍, 이른바 싱크홀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전 징후가 있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린 새벽 1시 무렵, 낡은 하수관로가 버티지 못했는지 길 위로 붉은 흙탕물이 줄기차게 솟아오릅니다. 물이 그친 도로는 아스팔트가 힘없이 내려앉으며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름 4m, 깊이 2m가량이나 됩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입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원래 이 자리에는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봇대가 무려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크홀 발생 징후가 이미 나타났던 셈입니다. 멀쩡했던 겉면과 달리 도로 아래는 이미 토사 유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위험을 느낀 인근 주민이 한전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금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위해를 보고 우리를 올리겠다고까지 얘기하고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왔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럼 소일구양 컴퓨터라고 끊었어요. 해당 구청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민원을 외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고를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보다 일단 한전에다 연락을 하죠. 거기서 이제 징후가 보이면 그때 저희 알려주시면 그때 인지가 가능하죠. 관계 기관들이 서로 미루는 사이 구멍난 도로처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한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 부근에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폐기물 업체가 공사를 위해 형질 변경을 신청한 매립장 예정 부지입니다. 2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석탄재와 고화 처리물 등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 오염을 우려한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마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마을 위에 있고 침출수가 내려오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지하수로도 오염될 게 뻔할 것입니다. 또 악취에 세계유산인 미륵사지를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최첨단 공법으로 공사할 계획이어서 환경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물 한 방울이 천에 나갈 수도 없게끔 차수막 설치도 할 뿐더러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에어돔을 다 설치해서 배기 냄새나는 그 저감 장치까지 싹. 익산시는 공청회를 열어 폐기물 처리 업체와 주민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인데요. 농촌 지역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전파를 배우는 체험 교실이 마련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와라 오바. 선생님 여기 있다 오바. 학생과 교사가 무전기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어폰을 꽂은 학생들은 커다란 안테나를 들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소리로 들려주는 장비인데 전파 발신기와 가까워질수록 큰 신호음이 울립니다. 안테나를 들고 다니다가 그 소리가 커지는 쪽으로 갔더니 찾았어요. 레저나 촬영 장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도 전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발명품입니다. 조종기로 보내는 전파 신호를 기체가 인식해 자유자재 하늘을 납니다. 오늘 전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전파가 이렇게 드론이랑 조종기가 멀리 있어도 날릴 수 있던 게 신기하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를 배우고 상상력을 키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전파 체험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이라든가 발전에 많은 그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무주와 순창, 부안 등 농촌지역 어린이를 위한 전파 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이 6조 7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요구액 7조 1,590억 원의 85% 수준입니다. 분야별로는 정부가 SOC 예산을 20% 축소한 상황에서 새만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7,113억 원이 반영됐지만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등의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증액해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6조 5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국제공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 완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 개최 이전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면 올 연말까지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연말까지 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국제공항의 조기 완공이 어렵다고 보고 정치권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전주시의 고용률이 전국 시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 고용률은 53%로 전국 77개 시 지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시 지역 평균 고용률은 59.2%였습니다. 이 밖에 완주군의 고용률은 61.1%로 전국 78개 군 지역에서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JB금융지주가 지주회장과 광주은행장 자리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그동안 광주은행장을 겸직한 김한 회장이 회장으로 지주사 경영에 전념하기로 하고 신임 광주은행장에 송종욱 수석 부행장을 차기 행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또 현재 전북은행을 이끌고 있는 임용택 전북은행장도 오는 2019년 3월까지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전주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독서대전의 34개 강연과 공연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모집 인원의 95%인 3,40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독서 축제인 이번 독서대전에서는 고은 시인 등 유명 작가의 강연과 글쓰기 강좌를 비롯해 전시와 체험, 학술 토론 등 280여 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환경부가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의 주민 건강 영향조사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협의회는 환경부 추천 전문가 5명과 주민 추천 전문가 6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환경부는 민관합동조사협의회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실경찰서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60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 주민인 이들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한 음식점 옆 가건물에서 1,200여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세븐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순창 23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져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